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은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올류 K7 LPG 차량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일단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1,250만원에 준비했습니다. 근데 1,250 이러면 조금 비싸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완전 무사고에 키로수도 10만 키로대고 그 다음에 럭셔리 등급이지만 풍부한 옵션이 또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 차량 바로 만나보시러 가실게요. 기아 자동차 올류 K7 3.0 LPI 럭셔리 등급이고요. 2017년식 11만 키로 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색상은 되게 멋있는 다크블루 색상이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거의 사용감은 없지만 이쪽 끝에 쪽에 크롬 쪽에 좀 흠집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전방 센서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 날렵한 헤드라이트 부분부터 여기 아래 사고 안개등까지 관리 상태는 되게 훌륭하고 2017년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헤드라이트가 풀 LED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핸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요. 아무래도 중고차다 보니까 외관에 문콕이나 흠집들은 조금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쪽에 앞쪽에 핸더 쪽에 좀 이렇게 있고 뒤쪽에도 문콕이랑 이렇게 흠집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 한 8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흠집은 자리 잡고 있고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한 80% 정도 남아 있고요. 뒤쪽 휠 보시면 이쪽에 위쪽이랑 아래쪽에 흠집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선팅적인 부분 되게 양호하고요. 이 내려오는 라인도 보시면 완벽하지만 이쪽에 조금 흠집은 있어요. 뒤쪽에 이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후면부 공간 같이 보실게요. 뒤쪽에 LPG 통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서 커버로 깔끔하게 깔아 놓았고요. 공간이 조금 협소해요. LPG 차량이라서. 그리고 아래쪽에 킷 알맞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뒤쪽에 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 들어가져 있고 양쪽 테일램프도 보시면 습기 찬거나 백화 현상 전혀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조석 측면부 라인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요. 네. 외관상 거의 흠잡을 건 없지만 조금의 붙어치는 들어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열 공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트적인 부분 이렇게 보시면 2017년식이잖아요. 그래서 사용감은 어느 정도 있고요. 바닥 코일 매트로 깔끔하게 깔아놓은 차량입니다. 뒤쪽에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수동 리어 커튼도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여기까지 보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켜볼게요. 엔진 소리 되게 훌륭하고요. 계기판 키로수 보시면 11만 695km 탄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이렇게 쭉 보시면 조금의 사용감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훌륭하고요. 오른편에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들어가져 있고 왼편에 모드 버튼, 볼륨 조절 기능, 핸즈프리 기능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2채널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밀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센터패시아 보시면 정품 내비가 매립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그 아래로는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져 있고요. 양쪽으로 온도 조절 다 가능하고 지금 아까부터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완벽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미디어 조작 버튼이 들어가져 있고 기어 노브 쪽에는 여기 수납 공간 깔끔하게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 컵홀더도 깔끔하고 여기 콘솔박스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LPG 럭셔리 등급에는 거의 이런 옵션들이 안 들어가져 있거든요. 네, 이 차량은 여기 핸들 열선, 전자 파킹 센서, 양쪽에 열선 시트, 양쪽에 통풍 시트, 여기 전자 파킹 브레이크, 드라이빙 모드, 오토 홀드, 후속 커튼까지 꽉꽉 풍부한 옵션이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전동 시트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나와서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너무 훌륭하게 잘 들리고 있고요. 성능 기록부 상에도 미세 누유나 누유 없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이 차량 2017년식에 11만 킬로 탔지만 완전 무사고에 풍부한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전국으로 봤을 때 가격적인 부분이 정말 메리트 있으니까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훈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차량 많이 많이 올려드리는 그런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